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상승을 나타낼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슈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구정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소비 촉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돼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백화점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김영란법 이후에 첫 명절인데요. 김영란법의 대상자들과 저 개인적으로 만나도 점심을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점심값을 어떻게 될지, 그 소위 그리고 상대편이 그 김영란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심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것이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그 민생 안정 대책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이후에 첫 명절을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들이 뭐 김영란법과 걸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백화점 관련주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누구한테 선물할 때 선물의 내용보다도 이 죄송합니다만 이 겉에 포장이 그 백화점인지 아닌지 그걸 좀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백화점이 좀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뭐 신저가 모습들이 좀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느덧 현대가 현대백화점 어제 그제 특징주 가운데서 신저가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각 현재도 신저가 즉 97,300을 터치했다는 것은 52주 신저가 개념은 상당히 이게 눈물의 개념입니다. 즉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현대백화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52주 동안 정말 많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52 신저가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관련돼서는 뭐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그 현재 가격보다 내렸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내렸다는 건 이건 매도라는 개념보다도 지금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다. 그런 어떤 공격적인 페이퍼가 나와서 이마트 관련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평가가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세계도 있는데요. 신세계 52주 최저가가 16만 원대입니다. 이 시각 현재 그 52주 신저가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백화점주 신저가 연일 좀 갱신이 올까에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백화점주 관련된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지금 다 종목별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결국 백화점주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이 가장 큰 이런 백화점주의 메리트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몇몇 페이퍼 가운데서 최근에 주가가 예상보다 백화점주가 하락했습니다는 평가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즉 주가가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이 주가가 정말 1년 전부터 급락한 것은 맞지만 지금 시점에 또한 이게 구정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사긴 사야 되는데 과연 지금 사는 것이 좀 맞을까 그렇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백화점주 주가는 급락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가 백화점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